아, 저랑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이분께서 변호사님, 아이고, 아침에 황단일을 겪었습니다. 이거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보시죠. 저 좌회전할 거예요. 저기서 좌회전할 건데요. 여기서. 예, 이제 잠시 후에 좌회전 신호 들어올 겁니다. 좌회전 신호 들어왔어요. 네, 정상적 천천히 좌회전하고 있죠?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저차 우회전 하나. 오! 이거 뭐야? 아니, 자, 여기서 좌회전 신호 받고 급하지 않게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저 우회전 하나 보다. 우회전. 그런데, 완전 생짜배기 신호 위반. 만약에 내가 저차 그냥 단순한 우회전이다 생각해서 우회전을 이렇게 가겠지. 그럼 난 1차로 가면 되겠지. 빨리 갔으면 거의 100% 사고였어요. 근데 이분께서요. 가끔 가다 우회전하는 차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도는 차도 있어. 그럼 나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살짝 속도 좀 줄일까? 그런데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좌회전할 때 진짜, 빨리 가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 저차 번호판이 없어요. 번호판이 안 찍혔어요. 아이고, 여기에서 번호가 없어요. 아, 저 선물 주고 싶은데, 상품권 선물 주고 싶은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아, 상품권은 괜찮아요. 네, 저러다 이제 큰일 날 겁니다. 근데 좌회전할 때, 이분처럼 여유 있게 하십시오. 좌회전은 천천히 해야 돼. 좌회전, 우회전 다 천천히 해야 돼요. 네, 뒤에 차로에서 내가 빨리 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자, 좌회전, 회전할 때 천천히. 아, 이분께 저 우회전한 차가 대각선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천천히. 아, 제 지인분, 진짜 안전운전, 방어운전 정말 잘하셨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